스마트폰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즐기기 좋은 이 대 OTT 시대에 그럼에도 이 양질의 콘텐츠를 즐기기 좋은 건 바로 스마트 TV만한 게 없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TV들도 이제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되는 추세입니다. 이제 고품질의 패널인 QLED를 탑재한 TV도 대기업 못지않은 성능으로 나오는 이 중소기업 TV 브랜드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제가 특히 이 분야에서 이 가격과 성능을 모두 잡고 있는 이 이스트라 TV의 초대형 TV를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스트라의 AU753 QLED 스마트 더 퀀텀은 QLED TV의 75인치 대화면을 가진 제품입니다. UHD 해상도의 주사율은 최대 144Hz VRR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고 있고요. 콘솔 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들에게도 굉장히 매력적인 스펙인데다 또 돌비 비전과 애트모스를 지원해서 영화를 즐기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영화, 게임 매니아를 위한 가성비 TV 이스트라 AU753 QLED 스마트 더 퀀텀을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스트라 AU753 QLED 스마트 더 퀀텀은 75인치로 사이즈가 아주 큼직한 QLED TV입니다. 앞서 이런 모든 성능들을 다 가졌음에도 가격은 1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아주 합리적이죠. 화면 크기와 고품질의 패널, 기능들까지 보면 굉장히 저렴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TV를 마주하면 이 화면이 아주 굉장히 크기도 하지만 인피니티 슬림 메탈 베젤이 적용돼서 한눈에 봐도 화면이 꽉 차 보이고 디자인이 아주 매끈합니다. 특히 저는 이 제품 써보고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빠른 조작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구글 TV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컨을 만질 일이 많은데 무엇보다도 반응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넷플릭스도 들어갔다가 유튜브도 들어갔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앱을 들락날락해도 전혀 답답하지가 않죠. 바로 1.5GHz 쿼드코어 H3 AMR 코텍스 CPU 그리고 DDR4 3GB 램, eMMC 32GB가 내장된 MT9617 칩셋 덕분인데요. 구형 제품에 비해서 CPU 성능과 전송 속도가 약 50% 빨라졌고 전력 소모는 40%를 낮췄습니다. 포트 구성은 왼쪽부터 디지털 오디오 아웃 단자, USB 2.0 타입 A 포트, 유선 랜 포트가 있고 HDMI 포트는 총 4개가 준비가 됐는데 1번과 2번은 4K 144Hz를 지원하고 특히 2번은 eARC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3번과 4번 HDMI는 4K 60Hz를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USB 2.0 타입 A 포트가 한 개 더 준비가 됐죠. 다양한 게임 콘솔을 연결해 두고 사운드바나 다른 액세서리도 고민 없이 연결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 제품 처음 소개해 드릴 때 이 게임 콘솔 연결해서 쓰기가 아주 좋다고 했죠. 이 제품은 4K 해상도와 48Gbps 대역폭을 자랑하는 리얼 HDMI 2.1 지원 TV입니다. 일단 120Hz 주사율로 아주 부드러운 게임을 즐길 수가 있고 플레이스테이션 5나 엑스박스가 가진 성능을 100% 끌어낼 수 있는 TV라고 할 수가 있죠. 또 144Hz VRR 가변 주사율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게임을 즐길 때 화면이 찢어지는 티어링 현상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특별한 점은 이 간단한 리모컨 조작으로 이 게임 콘솔이라는 전용 인터페이스를 띄워주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자동 저지원 모드, 빠른 응답, 조준선과 모양, 또 프레임 확인까지 게임을 즐기는데 아주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TV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평소에 플스5나 엑스박스를 자주 즐기는 편인데 이 제품으로 게임을 즐겨보니까 확실히 저희 집에 있는 TV로 할 때보다 화질도 아주 선명하고 찬물에 눈을 씻은 것처럼 시야가 아주 시원합니다. 특히 주사율 120Hz를 지원하는 인왕2나 포트나이트 이런 게임을 즐길 때 확실히 부드러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시야에 가득 차는 이 거대한 75인치 QLED 화면 4K 120Hz로 고화질, 고주사율로 게임을 즐겨보니까 아, 이제야 좀 게임 콘솔을 물려서 할 맛이 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이즈도 크고 색감도 쨍한 QLED TV를 사서 게임만 할 수는 없겠죠. 이스트라 AU753 QLED 스마트 더 퀀텀은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이런 다양한 OTT에서 영화를 보기에도 참 좋은 TV입니다. 특히 이스트라에서 자랑하는 게 바로 7000대의 고정 명암비와 AI 퀀텀 플러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건데요. AI에 기반한 최적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고 작은 디테일까지 생생하게 구현해낸다는 게 또 하나 자랑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반적으로 영상을 볼 때 60프레임 영상을 120프레임으로 보이게 변환시켜주는 MEMC 기능도 탑재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게다가 HDR10이나 돌비 애트모스 공간 음향을 지원하고요. 돌비 비전은 기존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돌비 비전 IQ가 탑재가 됐는데 TV를 보는 환경이나 밝기에 따라서 영상 화질을 자동으로 조절하면서 최적의 화면을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마음에 드는 점은 DBX TV를 지원해서 뉴스, 음악, 영화, 늦은 밤, 사용자 모드까지 이런 다양한 상황이나 콘텐츠에 맞게 음향을 최적화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기능 활성화도 볼륨 조절과 동시에 할 수 있어서 무척 편리한 제품이기도 하죠. 이스트라 AU753 QLED 스마트 더 퀀텀은 최신 구글 TV OS를 탑재해서 TV를 켜자마자 콘텐츠를 중심으로 보여주는 메인 화면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또 사용자 계정에 따라서 평소 시청 습관이나 이런 취향을 분석해서 AI가 그에 딱 맞는 콘텐츠를 추천해주기도 하죠. 특히 이런 TV는 가족들이 저마다 다른 스타일로 볼 수가 있겠죠. 아빠, 엄마, 자녀 이렇게 각자의 계정을 구분해 둔다고 하면 그에 맞는 각각의 콘텐츠를 제안받을 수가 있어서 무엇보다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리모컨에 마련된 단축키로 구글 어시스턴트 음성 비서를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 빌트인 크롬캐스트 덕분에 간편하게 스마트폰에서 보던 콘텐츠를 TV로 보내서 바로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블루투스 5.1을 지원해서 헤드셋이나 마우스, 게임패드, 키보드 이런 악세사리를 연결해서 사용도 할 수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에 안 쓰는 마우스를 이렇게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보니까 빠르게 인식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리모컨보다 쉽게 마우스 커서로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이 리모컨은 슬림하고 아주 길쭉한 디자인으로 가벼워서 한 손에 들고 조작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버튼이 눌리는 느낌도 아주 괜찮고요. 이 외부 입력과 구글 음성 비서 버튼이 한눈에 잘 보이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 또 아래쪽에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프라임 비디오를 비롯해서 USB, 뭐 디지털 키보드처럼 일부러 찾기에는 번거로울 수도 있는 기능들을 단축키로 이렇게 마련해놔서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 리모컨은 AAA 사이즈 건전지 두 개를 사용하고 있죠. 이스트라 AU753 QLED 스마트 더 퀀텀은 시야를 가득 채우는 75인치 대화면에 쨍한 색감과 화질을 자랑하는 QLED TV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대기업 TV 제품 대비 거의 절반 이하 가격에 살 수 있는 이 무시무시한 가성비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HDMI 2.1을 지원하는 덕분에 4K 120Hz로 플스5나 엑스박스까지 이런 다양한 게임 콘솔을 100% 즐길 수 있다는 강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글 TV OS로 다양한 앱을 활용할 수도 있고 돌비 비전 IQ, 돌비 애트모스도 지원하기 때문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애플 TV 같은 이런 OTT를 즐기기에도 훌륭한 성능을 갖춘 TV입니다. 합리적인 예산 안에서 게임과 영화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성능 좋은 TV를 찾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스트라 AU753 QLED 스마트 더 퀀텀은 온라인에서 약 100만원 초반대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시넷 코리아 신동민 기자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